온라인 도전 볼드인데 16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방 안에서 도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번 문제에서 딱 3명 남았고요. 패자부활 시작합니다. 패자부활전은 OX 3세판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OX 퀴즈는 단 3문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바로 부활하지만 3번의 기회 동안 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들은 아쉽게도 최종 탈락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의 오른쪽, 왼쪽 폐의 무게는 다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아, 오른쪽, 왼쪽 폐의 무게가 다르다고? 네. 다를까요?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비슷했거든요. 똑같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다르니까 냈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헷갈리네요. 자, 친구들을 결정을 다 내렸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13명의 탈락자 중에서 12명의 친구가 오! 한 명! 우리 대선이만 X예요. 역시 우리 대선이는 아, 골든벨이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말도 왜요, 잘하고 왜요? 얼굴도 예쁘고 네. 선택도 남다르고 여기서 뭐 다 오였어 봐. 이게 오든 뭐 정답이든 아니든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아유, 우리 대선이는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과연 우리 대선 학생 혼자 색깔을 되찾을지 아니면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컬러로 돌아올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옵니다. 오른쪽 폐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자, 오, 돌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색을 되찾고 있어요. 대선 학생, 괜찮아요? 정신이 혼미예요 지금. 정신이 혼미예요. 혼자 이게 또 남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강당에서 하면 친구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방 안에 혼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OX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신체 부위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신체 부위다?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르다? 자, 어떡해요? 대선 학생 표정을 보니까 지금 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르다. 자,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아, 얘들아, 아, 생존했으면 항상 같이 질러줘야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유 있잖아. 대선이 응원 좀 해줘요. 아, 진짜 고요 속의 외침이었어요. 아, 자, 대선이는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를 것이다. 대선 학생, 왜 O를 선택했어요? 어디가 글을 봤는데 엉덩이는 저희가 아는 그 엉덩이고 궁둥이 약간 허벅지 쪽? 그쪽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 엉덩이 밑에 궁둥이가 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맞습니다. 혹시 대선 학생은 살면서 뭐 누구한테 엉덩이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맞죠. 이게 그러면 엉덩이가 더 아픕니까? 궁둥이가 더 아픕니까? 궁둥이가 더 아픕니다. 아, 왜죠? 전문가한테 이제 의견을 여쭙다면? 엉덩이는 뭔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궁둥이는 아! 야! 이렇게 아파요. 착과 짝의 차이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선이가 생존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과연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부위가 맞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은 궁둥이, 그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엉덩이라고 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했어요. 야, 역시 맞아본 사람이 안다. 궁둥이가 더 아프다. 오, 추가 설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깔끔한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선 학생의 완벽한 구현 설명과 함께 온라인 도전 골든벨 13명 전원 부활에 성공합니다.